지난주 그칠 생각이 전혀 없는 폭우, 텅 비어있는 관객석. 걱정은 됐지만 그대로 포기할 우리가 아니죠. 걱정은 시원하게 날리고 한 명 한 명 매력 발산. 부산 해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때요? 다시 봐도 멋있죠? 관객들과 함께 심사위원분들이 이 무대를 지켜봤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 탈락자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탈락자 궁금합니다. 세 번째 탈락자 누구일까요? 마지막 탈락자는 누구일까요? 부산 패션쇼 미션 모두 4명이 탈락하고 20명의 2013 슈퍼모델들이 이번 미션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미션은 미션 속의 미션! 지면 광고 촬영 미션입니다. 세 개의 브랜드로 나눠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멋진 모습 보여주실 거죠? 와, 때론 귀엽고 때론 섹시하고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톱 모델 바바라 팔빈양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세 개의 브랜드로 나눠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지면 광고를 하게 된 네 팀을 소개합니다. 다른 세 팀은 여행사 지면 광고를 맡게 되었고요. 마지막 화장품 브랜드 역시 세 팀이 지면 광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슈퍼무대들이 모여있는데요. 무슨 일이죠? 여행사 지면 광고를 하게 된 두 번째 팀을 따라가 볼까요? 대한민국 패션 1번지 영동 2013 슈퍼무대들이 떴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촬영 종료! 드디어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브랜드별로 딱 한 팀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지는데요. 총 세 팀, 어느 팀일까요? 화장품 브랜드 지면 광고 1등은 어느 팀일까요? 박선임과 안의찬이 우승팀이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지면 광고를 찍은 4개의 팀 중에 1등은 어느 팀이 될까요? 이소라별과 이혜진 축하드립니다. 여행사 지면 광고 촬영을 한 세 팀 중 우승팀은 어느 팀이죠? 정수지와 추아린 팀이 우승을 했군요. 축하 축하. 이번 미션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가장 먼저 불선 멘토가 도전해봅니다. 불선 멘토님 파이팅이요. 모두들 숨죽여 지켜보는데요. 슈퍼 멘토 박불선이 무사히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여진 멘토도 큰 부담을 갖고 물속에 들어가 보는데요. 여진 멘토님 힘내세요. 역시 최고! 여진 멘토의 연기를 지켜보던 모델들도 저도 모두 감동했어요. 다음날 안전한 수중 촬영을 위해서 연습은 필수! 2013 슈퍼모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무서워도 남자니까! 풍덩! 여자 모델들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봐요. 네? 5m라고요? 미션 수행은커녕 수조바닥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우리 2013 슈퍼모델들. 길을 어쩌죠. 예상은 했지만 이번 미션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저 형식이도 우리 슈퍼모델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미션 가능할까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 밤 12시 50분에